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밸류가 좀 높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에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그 AI 로봇 예. 좋게 보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에 AI하고 로봇이 금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상향을 할 네. 것이다. 네, 네, 네.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 금년 시장은 AI하고 로봇이 그 주도를 그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만 한 만큼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2차 전지로 많이 쏠리면서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더 오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AI하고 로봇이. 근데 이제 2차 전지로 많이 몰리면서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는 사실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했다 이런 인식이 만약에 퍼진다고 하면 AI하고 로봇 쪽으로 다시 좀 그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생각을 해봐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섹터는 결국은 AI하고 로봇이고 그래서 4차 산업 핵심이면서 또 성장성이 좋은 분야는 AI하고 로봇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성장성이 뛰어난 분야가 지금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로봇 관련 AI 관련 이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주저하는 이유는 네. 이게 아직 뭐 실적이나 실체가 없다 이런 예,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언급해주셨던 게 큐렉소 말씀해주셨는데 네. 큐렉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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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 밸류가 높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대비 밸류가 너무 높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은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막연한 성장성이 아니라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밸류가 좀 높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을 좀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적자가 난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적은데 뭐 밸류는 너무 높다 이런 거를 그 원래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실적이 좋은 로봇 기업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렉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큐렉소는 그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 관절 치환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라는 로봇입니다. 그 이 회사는 작년에 33대의 그 의료용 그 로봇을 해외에 수출해서 그 로봇만으로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상당 부분 규모의 매출이 이미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용 수술 로봇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팔이 이제 그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뼈를 깎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의사가 이렇게 핸드 드릴을 쥐고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뼈를 깎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이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게 뼈를 깎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그 인공 관절 의료 로봇은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의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시키면 이제 의사가 따라서 하는 이제 사실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뭐 전날 의사가 이렇게 술을 먹었다든가 부부싸움을 네. 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사한테 지시하는 게 현재 글로벌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이런 식입니다. 네. 로봇이. 근데 큐렉스 로봇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로봇이 직접 자기가 뼈를 깎는 겁니다. 로봇이 알아서 다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 큐렉스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를 보면은 경쟁사 제품은 다 패시브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거에 보면 큐렉스는 오토매틱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 옆에 나머지 것들은 다 패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큐렉소 제품만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알아서 이제 실수 없이 이제 뼈를 깎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장점은 그 큐렉소는 오픈 플랫폼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경쟁사들은 그 임플란트 회사가 수술 그 로봇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은 그 자기네가 만든 그 자사 임플란트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타사 임플란트 제품하고는 이렇게 호환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큐렉소 제품은 뭐 독일, 미국, 인도 등 이제 국내외 주요 인공 관절 임플란트 제품하고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왜 강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자 글로벌 인공 관절 임플란트 회사 중에 그 메릴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자기네가 그 수술용 로봇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경쟁사들은 다 그 임플란트 제품들을 만드는 경쟁사들은 다 자기네만 제품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잘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임플란트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릴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자사의 그 글로벌 영업망을 통해서 이제 큐렉소 제품을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큐렉소 로봇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 플랫폼 방식은 확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큐렉소가 뉴로메카에다가 그 200대 분량의 그 로봇 암을 발주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건 이제 그만큼 큐렉소 로봇이 잘 팔린다는 네, 증거라고 생각 그렇죠 하고요. 그 의료 로봇 공급이 4분기 연속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미국 FDA로부터 이제 척추 수술 로봇인 이제 그 큐비스 스파인이라는 그 로봇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생산 캐파도 이제 꽉 차서 뭐 더 이상 주문도 못 받을 정도라고 하니까 와. 계속 그 관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큐렉소 2대 주주가 LNC 바이오라는 회사였는데요. LNC 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큐렉소 주식을 몽땅 처분을 했습니다. 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 LNC 바이오는 그 큐렉소 로봇의 그 중국 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3자 배정으로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국 간에 협상을 하면서 아마 양사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라이센스 아웃이냐 아니면 파트너십 딜이냐를 놓고서 서로 막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LNC 바이오가 주식을 전부 처분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아마 2대 주주가 이제 주식을 싹 처분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거 이제 이런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글로벌 의료 기업들의 PR은 그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개 PR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도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1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제 주가는 모르겠는데 1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 성장주기 때문에 올라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인공지능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선은 인공지능 한번 약간 이거는 주식 말고 네. 약간 뭐 윤리적인 관점 뭐 네네, 그런 점에서 네네. 한번 질문을 네네. 하나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일론 머스크가 네. 5, 6년 내 슈퍼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인간보다 똑똑하다라는 네. 말을 하면서 네. 하면서도 이 AI 인공지능 이런 거를 멋지다고 막 핵탄두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옛날부터 네. 계속 해오던 네. 얘기죠. AI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네. 규제해야 된다.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네, 요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아까 윤리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저도 일론 머스크의 말에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규제라는 게 아마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 때문에 AI 개발을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켜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간 인류가 그 규제에 가장 큰 성공을 한 거는 핵 확산 이거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규제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성공한 규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핵탄두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건 이제 어쨌든 그 사실인데 이게 이제 그 왜 이게 지켜지냐면 각자 개개인의 이익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근데 AI는 개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야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조그마한 기업이 이제 이게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ChatGPT 뭐 이런 식으로 그 생성형 AI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만들게 막을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근데 만들었는데 이게 획기적에서 이제 조그만 이 업체가 검색 시장을 다 먹게 생겼습니다. 그럼 구글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뭐 협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안 만들고 있겠습니까? 자기 시장 다 뺏기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업체들도 또 구글 같은 데도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기업이 획기적인 AI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출시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걸 그냥 출시하지 않고서 그렇죠. 그냥 묵혀놓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출시가 되면은 또 큰 기업들은 자기 시장을 뺏기는데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탐욕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핵개발과 같이 그렇게 뭐 멈추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이미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상태가 됐을 때나
이제 닥쳐서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미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상태일 텐데, 규제가 제대로 먹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I 하면 이제 사람들 머리에 가장 각인된 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입니다. 네. 근데 알파고는 2016년에 네. 그 만들어졌는데,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서 그때 4승 1패였나요? 네, 맞아요. 한 번 이겼죠. 네, 이겼죠. 네. 그래서 한 판을 이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네. 인간이 AI를 이길 가능성은 이제 사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세돌의 1승이 유일한 인간의 아. 1승이 아닐까. 그렇게. 그렇죠. 앞으로는 뭐 이길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다음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2017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랭킹 1위던 중국의 커제한테 이제 3승을 했었죠. 3전 3승을 했고요. 구글에서는 이제 알파고 마스터를 이제 상대할 더 이상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하고 대결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AI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알파고 제로인데요. 누구도 이 알파고 제로한테 바둑을 가르쳐 주질 않았고요. 그냥 오로지 스스로 독학을 한 후에 알파고 마스터하고 이제 바둑을 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알파고 제로가 100대 빵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게 AI 성장 속도가 그야말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한테 졌고 알파고 마스터는 알파고 제로한테 100대 빵으로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차를 끓이는 로봇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로봇이 이제 나중에 많이 나올 거니까요. 근데 이 로봇은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앞으로 로봇은 당연히 이제 AI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래가 이제 우리 이런 로봇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접할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로봇에는 정지 딱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외의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사용자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이제 작동을 중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로봇은 너는 차를 끓이는 로봇이다니까 로봇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차를 끓이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목적이 되니까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이 차를 잘 끓이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 로봇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오로지 차를 잘 끓이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보상을 받으니까. 네. 이제 주인이 차를 끓여와 이렇게 명령을 딱 하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차를 끓이러 이제 부엌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어린애 이제 자기 딸이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어린 딸. 근데 로봇한테는 이 차를 끓이는 게 중요하지 어린 딸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를 막 밟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급히 정지 버튼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자기는 차를 끓여야 되는데 주인이 자꾸 정지 버튼을 누르라고 하니까 막 저항을 하죠. 아니 나 차 끓여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힘으로 어떻게 눌러가지고 이제 정지 버튼을 눌러갖고 로봇의 작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기능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로봇 회사에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래서 로봇 회사에는 이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아 그러면 정지 버튼을 눌러도 차를 끓이는 것과 똑같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주인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끓여와 이제 이렇게 딱 한 거죠. 근데 이 로봇의 입장에서는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나 차를 끓이는 거나 똑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전원을 딱 켜서 차 끓이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전원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스톱 버튼을 눌러가지고. 왜냐면 보상이 똑같으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그래갖고 이제 또 클레임을 걸었죠. 그래갖고 로봇 회사가 이제 또 고쳤어요. 이거 어떻게 고쳤냐면 이제 정지 버튼을 몸에서 띄어낸 겁니다. 주인이 갖고 있게끔. 그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줬죠. 그래서 또 차를 끓여와 했더니 이제 로봇이 딱 보니까는 정지 버튼은 바로 여기 있고 주인이 갖고 있고 부엌은 저 멀리 있으니까 이제 주인을 공격하는 거죠. 정지 버튼을 뺏으려고. 왜냐하면 자기는 보상이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을 막 이제 또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정지 버튼을 누르죠. 이는 자기는 이제 보상이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다시 또 로봇 회사에 클레임을 또 걸었죠. 그러니까 로봇 회사가 이번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프로그램을 또 이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차를 끓여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지 버튼을 들고 있고 이제 로봇이 이제 차를 끓이러 이제 또 갑니다. 가는데 그 옛날에 만났던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딸을 자기가 공격하면 주인이 자기의 정지 버튼을 누른 걸 압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통제하는 문제가 자, 뭐 그때 가서 통제하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 결국은 예.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예.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AI는 지금은 이제 돈을 막 그 개발하면 돈을 떼돈을 버는데 누가 사람들이 통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규제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알파고 얘기를 드렸는데 알파고는 6주 동안, 6주 동안에 130만 번을 자기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까 그 알파고는 제로. 알파고 그 마스터한테 졌고 알파고 제로는 또 알파고 마스터를 이겼다고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파고 제로는 아무도 바둑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9시간만 공부하고서 스스로 그렇게 알파고 마스터를 100대빵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1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배우는데. 네. 이렇게 이제 기술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이 규제를 논의한들 AI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아.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자꾸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결국은 자신이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차리고. 아니 근데 이 그 본인만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예. 이게 이쪽이 하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뒤처지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말 이게 너무 이야기 스토리가 와닿는데 이게 차랑 딸이랑 뭐 주인 공격하는 거 이런 거지 이게 네. 이제 뭐 무기나 막 그런 걸로도 결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영화처럼.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무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다. 사실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예, 예. 그러니까 뭐 AI가 인간을 막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거나 이런 세상까지는 오지는 네. 않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래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작가님 이 막을 수 없는 AI 로봇 이 흐름 예. 관심 있으신 뭐 그 관련주 예, 예. 있으실까요? 예.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GPU를 만드니까 AI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고죠. 예, 사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데 그 파두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파두. 예. 예.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AI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관련주라고 하면 직접 AI를 하는 것도 있지만 AI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사실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파두도 마찬가지로 AI에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그래서 AI 관련주로 제가 분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 파두는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이렇게 팹리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현재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SSD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그 AI가 발달하면서 아주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예상 그 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두는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두는 SSD 컨트롤러라는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 ROM은 그 주기억 장치인 그 램, 램을 보조하면서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하드디스크가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지금은 SSD가 하드디스크를 빠르게 교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이제 SSD가 하드디스크보다 더 많이 쓰일 거다. 사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뭐 산업에서는 제가 깊게는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산업의 그 파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제가 파두를 좋게 보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두는 첫째로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이 파두의 저 제품을 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기가 무슨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개인 디바이스였는데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러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성장성이 큰 거죠, 지금은. AI 열풍이 불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 분야가 이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가파른 그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 파두가 하이퍼스케일러에 들어가는 그 SSD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둘째는 국내에는 아예 경쟁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쟁쟁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분야의 그 글로벌 그 강자인 마벨이나 마이크로칩은 주로 이제 보급형을 주로 만드는 데 비해서
이 파두는 하이테크가 필요한 분야에 그런 분야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가 훨씬 성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그 이런 그 기존의 그 글로벌 강자들보다 이제 파두의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파두 때문에 이제 기존 SSD 컨트롤러 만든 회사들이 아주 머리가 아프다 그럽니다. 예.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업계 성능 평가 지표인 4대 성능에서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연속 읽기, 연속 쓰기, 연속 저 이미 읽기, 이미 쓰기 등 4대 성능 지표를 보면 모든 면에서 파두가 다 경쟁사 제품을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M사는 마벨이고 I사는 인텔, S는 삼성전자를 말한 것 같습니다. 예. 파두의 진짜 차별점은 자 이겁니다. 파두의 제품은 발열량이 현저히 낮고 전력 소모가 현저히 적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 뭐 읽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자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스케일은 점점 더 커지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점점 또 높은 사양의 SSD를 요구하는 게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열이 많아지고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네. AI 그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건 이제 원가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전기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고. 아마존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데이터 센터에 1년에 3천억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력 소모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발열이 많아지고 스로틀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스로틀 현상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막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가끔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스로틀 현상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발열량이 증가하다 보면 이제 CPU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부하가 걸려서 CPU가 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고 이게 이제 스로틀 현상인데 스로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SSD의 그 성능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게 시대의 흐름인데 네. 일부러 또 성능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는 SSD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파도의 제품이 부각이 되는데 이 SSD의 핵심이 바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는 그 발열량이 적고 전력 소모가 적은 SSD가 필요한데 이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파두라는 네. 거죠. 네. 와.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 플랫폼스가 괜히 파두 제품을 쓰는 건 아니고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가 이 제품을 썼다는 얘기는 이미 품질에 대한 검증 끝났다고 사실상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파두 제품을 그 채택하기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파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네.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스톡옵션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 초반에 이제 이런 물량이 나오면 그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만약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네. 저는 매수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두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23년 금년 하반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보는 종목입니다. 그 정도세요? 예, 예, 예. 와, 그렇군요. 네. 말씀 들었을 때 진짜 기술력이 탁월한 것 같은데요. 글쎄, 예. 저도 반도체는 사실 잘 모르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은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 그 메타 같은 경우가 제품을 썼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그 기술의 검증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